자, 본문 2 갈게요. 자, exercise keeps your brain healthy. keep이란 단어 우리 자주 사용하는데, keep이란 단어. keep 뒤에 뭐가 들어가? 그렇죠. 목적어를 쓰죠, 우리가. 했을 때,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 목적어 어떤 상태 유지할 때 바로 여기는 우리가 형용사를 씁니다.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너의 브레인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목적어가 나와 있고 이 목적어를 뭐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게 바로 형용사죠. 그래서 이 형용사 앞에 있는 뭐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이거는 목적격. 보호라 그럽니다, 보통. 그런 목적격 보호 형태를 여기서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썼다라는 거. 자, 계속 가겠습니다. There is a saying, 뭐가 있다. 하나의 saying이란 말 우리가 격언이죠. 그 다음에 쓰이는 that은 보다시피 바로 뒤에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되면서 되겠죠? 자, 그리고 go라는 단어가 이때는 가다가 아니고 말하다 라는 뜻으로 쓰는 뜻이겠죠? 어떤 격언이 있느냐?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거. What's good for your heart? 몸에 좋은 것은 good for the head. 머리에도 좋다. 자, 이때 내가 선생님이 표시한 wh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렇죠? 관계대명사겠죠? 자, 이유는 이게 잘안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동사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거기 부분을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본다면 바로 더 띵 대수로 바꾸겠죠. 왜더 띵스가 아니고 더띵 대시냐? 여기 뒤에 보면은 동사가 is가 나온 것으로 봐서 주어는 단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 여기도 뒤에도 뒤 문장에도 동사가 is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너의 heart 심장에 좋은 것은 is good for the head 머리에도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뭐라고? Keeping you our brain healthy까지가 자 보다시피 is가 동사니까 앞에 있는 건 주어겠죠? 자, 근데 주어인데 이때의 keeping 아이고 이때의 keeping은 동명사입니다. 원만한 것이라고 해석되겠죠? 우리의 두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이게 문장이 제대로 말하면 주어겠죠? is connected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be connected to 전치사 to와 마지막에 같이 쓰여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의미하냐? 자, good circulation. circulation은 순환이죠. 그러니까 말 좋은 혈액순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쓰이는 that은 그렇죠. 접속사. 자, 계속 갈게요. 그다음에 두뇌는 critically라는 단어 아주 중요하게 또는 결정적으로라는 말로 쓰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dependent는 형용사야. 형용사.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로는 depend가 있지. depend on 또는 depend upon이 있는데 이 depend는 동사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dependent는 형용사로서 의존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그 뒤에는 upon이나 또는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랑 또 바꿔 쓸수 있는 단어 그렇죠. rely on 의존하다 또는 count on도 있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be dependent upon이 나오는 depend upon 이라는 것과 rely on과 count on까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it actually requires 그것은 실제로 요한다. 약 25%의 뭐를 all the blood 모든 피의 우리가 오브니까 모든 피의 25%를 요한다. 자, 이 blood가 이때는 all the bloods가 선행사. 선행사겠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가 관계대명사 대신 나와 있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동사가 단수. 이유는 모든 피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말해서 셀 수가 있나 없나. 피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뒤에 문장은 is pumped라는 수동태죠. 그래서 무엇에 의하여? 그렇죠. By the heart. 심장에 의하여 펌프질 되어지는 모든 피의 약 25%를 요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 it는 뭘 가리키겠어요? The brain을 가리키겠죠. 자. 아이고, 선생님, 앞에 거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네. 제대로. 그렇죠. 두뇌는 결정적으로 무엇에 의존한다? Blood flow. 자,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두뇌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혈액, 심장에 의하여 펌프질되어지는 모든 피의 25%를 요한다까지가 되어 있고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당신이 뭐할 때? When you exercise, 운동을 할 때, 당신의 심장은 더 빨리 뭐한다? beat, 뛰죠. 그리고 그 뒤에 이 increasing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학어만이에서. 자, 그럼 분사 구문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접속사 뭔지 모르지만, 다음 주어는 이 문장이 너의 심장이 여기 앞에 문장이 주어죠. 이건 같아야 되니까는 it.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ing를 쓰는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이 동사 시작 같을 때, 분사구문 만들 때 기억나죠? 동사가 같을 때 그러면 increases 3인칭 단수니까 나머지 더 뭐뭐뭐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당신이 운동을 할때 당신의 심장은 더 빨리 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것은 더 늘린다. 바로 amount of blood는 피의 양을 더 늘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피의 양에 이 blood가 앞에 문장에 있는 그 선행사 되겠죠. 이 피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선행사니까 뭐가 동사는 단수 동사였죠. 당신의 뇌로 흘러가는 그 피의 양을 늘려줍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문법이 막 나와 있네요. 자, 이러한 피는 this blood carries 이동시킨다. 뭐를? oxygen, 산소와 그리고 다른 중요한 nutrient. 그렇죠? 뭡니까? nutrient는 영양소들을. 자, 그 다음에 쓰이는 that. 바로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무엇과 무엇? oxygen과 다른 중요한 nutrient가 이 대세의 선행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꾸며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격. 너의 두뇌가 이 문장 뒤에 주어니까 주어는 아닐 거고,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무엇. 그렇죠. 자, 산소와 중요한 뉴트리언트인데, 뭐 하기 위해서? 더잘 펑션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너의 두뇌에 산소의 옥시즌 레벨, 산소의 레벨이 drops too low, 너무 낮게 떨어진다면 너는 이때는 have trouble ing 비슷한 거 많죠? 너는 have trouble 대신에 difficulty 다음에 ing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have 또는 a hard time
하드 타임을 써서 힘든 시기.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렇게 동명사를 쓰면 되죠. 뭐 하는데? ing인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으로 너의 만약에 산소의 농도가 너무 낮다면 너는 겪게 될 것이다. 뭐를?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접속사, 아니 관계대명사 다시 생략돼 있지. 당신이 배웠던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디에서? 과거에 학습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자, 또 다음 문장도 똑같이 나왔죠? Have trouble ing. 근데 concentrate가 무엇무엇에 집중하다죠? 같은 뜻, 뭐, focus도 있죠? 자, 그러니까 너는 또한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focus 다음에 on. 새로운 것들. 역시 이 사이는 관계대명사에 생략되어 있겠죠. 어떤 새로운 것들, 네가 배우고 있는 중인 새로운 것들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자, therefore, 그 결과 따라서, 그러므로 결과를 나타내죠. 전치사 뭐 by 뒤에 동명사.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에 의해 누가? 너는 뭐 시킬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죠? 너의 기억력을. 그리고 이게 지금 캔디 임프루브가 동사, 또 이 동사인 둔 병렬이죠. 앞에가 역시 캔이 생략되어 있죠. 더 학교에서 잘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여기 2번의 내용입니다.